네, 이번에는 적으로 이 프로토스전을 만났을 때 파이썬에서 적들이 쓰는 올인 전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론 통할지 안 통할지 몰라요. 요즘 프로토스들이 워낙 견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파이썬은 툰과는 다르게 본진 앞마당 쪽에 이제 그 입구가 있어요. 앞마당 입구가 투원보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심시티를 어떻게 하냐, 캐논 두 개를 바꿔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개 캐논으로는 질럿 몇 마리로 막는 건 굉장히 힘든 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시키는 이제 올인 전략. 물론 잘 막는 프로토스도 있지만 못 막는 프로토스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리죠. 일단은 상대가 투게이트 뭐 러시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이게 그리 상대가 저랑 본진이 가까워서 이 사람 과드프로 질러 러시 올까봐 겁나는데, 워낙 프로토스들이 요즘 이제 질러 러시 과드프 질러 러시 참 저는 잘 안되더라고요 막기가. 근데 저그 유저들은 회차 막대로 전 테란이라서 하드코 질러서 못 막아요. 자, 하일런이죠. 그러면 자, 일단은 안전하게 출발. 넥서스 소환하나요? 상대방이 넥서스 소환하나요? 개새끼. 자, 이렇게 하고 넥서스를 소환하면 저한테는 땡큐입니다. 저는 지금 그럴만한 전략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보가 견제가 돼요. 자, 전 무난하게 이제 하는 척 해주고요. 이러면서 이제 태처리를 총 4개째까지 올려줘요. 드론 째주고 오버로드 뽑아준 다음에, 이러면 상대방이 이제 일단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알아야 돼요. 태처리가 저렇게 많지? 하고 2캐논이네요. 네, 역시 2캐논. 일단 어느 정도의 정원을 확보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는 척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시켜줬죠. 자, 드론은 딱 여기까지만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버로드 한 번만 더 찍어주고 레어를 취소시켜줍니다. 저글림을 찍어줍니다.
갈릴레오 올려주고 오버로드 자 스타게이트 올리는 거 맞죠? 어프로 나오기 전까지 인구가 되기 때문에 저걸로는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스포 클론을 하나씩 지어주세요. 이름은 뚫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깁니다. 이게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올인 전략입니다.